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엄마랑 나 우리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이런 퀴즈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너무 너한테 관심 많다. 노란색! 네. 있거든요? 어? 나 이거 사실 알고 있었어? 한번 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다섯 개 정도 퀴즈를 꼭 다섯 개 해야 돼? 너무 많아? 네 개만 하자. 그래, 네 개만 하자. 네.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자주 하는 말은 사랑. 아, 그런가? 네.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거야?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고 싶은 여행 나라 세 곳? 응. 아, 엄마 자주 말했었는데. 확실한 건 엄마가 배낭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고. 그게 어딨는지 모르겠어. 세계여행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내가 혼자 가본 나라는? 너가 혼자 가본 나라는 내가 알지. 가족이 아니. 가족이 아니. 일본. 어, 가고 있었어. 캐나다. 아일랜드. 맞아, 아일랜드. 딩동댕. 난 너한테 관심 많다. 맞지. 쇽.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지.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려운데요? 질문이? 뭐지? 감명깊게 읽은 책인가? 그건 맞추기 힘드네. 엄청 어렵지. 그리고 엄마 나랑 책 얘기 솔직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책 읽은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최근에 책 빌려줬는데도 안 읽었잖아. 설마 그 책이에요? 아니야. 아니, 무슨 그 책인가? 딩동댕. 아니, 정답 말해야지. 내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퀴즈를 하는데 근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최근에 너무 바빴는지 맞아. 잊어버린 것 같아 내 자신. 퀴즈가 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내가 좋아하는 색. 소리가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 네. 빨강색? 아니면 보라색 아니면 초록색.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파랑색은 아니고 파란색이요? 좋아하는 음식. 확실한 건 매운 걸 좋아해. 어, 딩동댕. 그 얘기 했었어. 난 놀랐었어. 뭐냐면 코다리찜? 어, 맞아. 코다리찜. 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엄마가? 내가 이것을 배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엄마 말한 적 있는데 내가 너도 이거 배워라 막 이런 적 있어. 골프! 맞아. 왜냐면 엄마가 배워보니까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로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어, 빨리 배울 때 빨리.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골프 앱이 있거든요? 어? 나 이거 사실 나도 빠졌는데. 알고 있었어? 나는 근데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진짜 역동적인 하고 나면 뭐 똥치고 깨 아니라고 너 중학교 때 그런 체비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오늘 저와 함께 야구를 보러 갑시다. 야구장 옆에 살았어도 안 봤었는데 한번 볼까? 그래서 뭐지? 제가 재밌어. 뭐야? 뭡니까 이건 또 삼촌 알려줘야겠다. 야구보다 골프가 더 좋겠는데. 정이 좋네요. 그쵸. 네. 그래서 굿! 배우라고 했지만 안 배워? 저는 아니 간간히 아니 지금 골프장 하나 저 근데 뭔가 그래도 우리는 내 착각인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이 하지. 특히 내가 너한테 많이 얘기하지. 아이고 내 여보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뭘 준비했니? 따님 이게 뭐냐면 엄마가 바쁘잖아요. 이게 날씨랑 이런 걸 체크할 때 바로 물어보면 얘가 알려줄 거예요. 내가 해볼까? 그러면? 헤이 크로바 오늘 주요 뉴스는 뭐야? KBS 주요 뉴스입니다. 어머야 박사님이네. 헤이 크로바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저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